선생님,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이거든요. 무슨 주제를 가지고? 좀 진지한 주제입니다. 장윤정 씨와 친엄마와의 관계가 먼 미래까지 봤을 때 괜찮아질 수 있을까? 어려운.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공인이라서 많이 비춰지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모르는 일반인들도 그런 관계가 저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죠. 그게 좀 이제 여기 점사에 와서 이제 여쭤보고 이럴 적에 제 점께 나오고 이랬을 적에 참 안타까운 면이 많아.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제 보면은 부모하고 이제 연이 없다고 봐야지. 장윤정 씨 솔직히 장윤정 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뭐 할도리를 다 했다고 봐야지. 그리고 또 여러 이제 연예인이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 이제 책임감도 있고 부모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희생을 하더라도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해줘야지. 그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줬단 말이야. 근데 솔직히 이 부모님들이 냉정하게 따진다 그러면은 자식이 고생고생해서 버는 돈이잖아. 그죠?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라면은 솔직히 무슨 사업을 하고 뭐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그렇게 됐다면은 뭐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. 근데 여론에 비하고 다 이렇게 저기면 그렇질 않았잖아. 딸이라고 하기보다도 딸을 돈으로 봤잖아. 또 장윤정 씨가 얼마나 착해. 그런 딸이 어딨어. 사람이 뭐 겪어봐야 안다고 그러지만은 애면상으로 갔다가 이거 다 보면은 알잖아. 그러면 부모로 해서 말을 못하고 희생을 갖다 해갖고 그만큼 했으면 부모님도 이제 이거 미안한 감을 가지고 이러면 장윤정 씨한테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또 오직하면은 장윤정 씨가 그 도안 씨하고 얼마나 좋아 지금. 근데 좋은 사이를 부모님들하고 또 결합을 해갖고 또 그 부부간에 나쁜 저기로 만들고 싶지는 않지.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. 각자가 이제 사는 길을 사는 게 옳다고 봐요. 만일에 그렇지 않고 나도 자식을 기르는 입장으로서 본다면은 그래도 이 부모의 마음의 입장도 될 수는 있어. 그러는데 너무 이 자손한테 부모가 못할 짓을 많이 했잖아. 그러면은 염치가 없어도 솔직히 뭐 저기 할 수도 없는 거고 다가가고 싶어도 그러는데 항상 이제 마음으로는 장윤정 씨가 말은 그렇게 해서 부모하고 이제 멀어졌긴 했지만 그 마음은 오직하겠어. 자기도 자식을 기르는데 웬만했어야지 이걸 끌어나가는데 오직하면은 끊고 그렇게 했겠냐고. 그러면 그 딸의 심정을 알고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가지신다고 그러면은 그 딸하고 손주들이 잘 되기를 빌고 또 엄마의 나름대로 이제 엄마만이 이제 내 살 길을 찾아서 사는 게 그게 정당하다고 봐요. 정당하다고 봐. 이거는 누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뭐 조상에서 풀으면 합의가 될 수 있다. 그거는 50% 50%야. 왜 사람이 근본이 자꾸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번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거짓말을 갖다 자꾸 하게 되잖아. 그러면 이거를 뭐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본인이 느끼고서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. 나도 모르게 그게 젖어들어 버렸거든. 그러면 누가 이제 대개 이제 말하면 어우 저놈은 갖다 입만 벌리면 다 거짓말이야. 그 몸에 배버린 거야. 그리고 인식을 이제 그만큼 인정을 못 받으니까 진실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진실성을 갖다가 받아주지 못한다는 얘기야. 그래서 이제 냉정하게 이제 제가 이런 말은 굉장히 무겁고 그러는데 냉정하게 한다면은 그냥 서로가 편안하게 그러고 사시는 게 옳다고 봐요. 저는 그게 옳다고 봐.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라고 본다면은 우리 장윤정 씨 팬클럽들도 그렇고 그런 거로 이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우리 장윤정 씨는 이제는 최고까지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팬클럽 여러분들도 장윤정 씨 많이 갖다 후원해 주시고요. 지금 장마철인데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마음 한뜻으로 힘 합쳐서 십시일반 그래도 갖다 그냥 우리 도움들을 갖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청학만신이었습니다. 여러분 잘 보셨나요?
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